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게임은 짐 시뮬레이터입니다. 짐 시뮬레이터. 한글 패치가 안 됐어갖고 약간 실망을 했었는데 한글 패치가 최근에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또 여러 버그 픽스가 좀 이루어졌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안 있네요. 코리안 어플리 그래픽 품질은 정할 수가 없네. 오케이. 어? 이거는 코리안으로 말고 잉글리시로 해놓고 그래픽 하이 더 높은 건 없어. 그리고 코리안 놓고 소리 효과음 적용. 자, 오늘 해볼 게임 짐 시뮬레이터입니다. 주인공 1인칭이군요. 걸을 때 약간 산의 대장부처럼 걷네. 여기 헬스 기구 있고 첫 번째 체육관을 일단 임대를 받아야겠죠. 중요한 거는 일단 임대를 받아야 되는 거. 임대를 받자. 첫 번째 체육관 구매하기. 필요 자금은 5,000달러. 5,000달러면 500만 원이죠. 자, 일단은 헬스장 이름을 정해야겠다. 헬스장 이름 추천 받을게요. 헬스장 이름. 예. 한글 안 되나? 한글 안 된다. 한글 안 돼. 영어로 해야 되네. 강해지고 싶은 스트롱. 스트롱 짐. 네, 스트롱 짐으로 간판을 정해 볼게요. 스트롱 짐으로. 요즘 메타는 간판 크면 안 돼. 간판 조그맣게 약간 인스타 감성 느낌으로 인스타 감성 느낌으로 스트롱 짐. 살짝 글씨 떨어뜨려서. 아, 인스타 감성 난다. 좋아. 색깔은 그냥 깔끔하게 검은색이 나은 듯. 로고. 오, 로고도 달 수 있네. 스트롱 짐. 조그맣게 좋았어. 스트롱 짐입니다. 그리고 적용을 시켜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리 위에 종이를 정리해야 된다. 유리 위에 종이라는 게 이렇게 진짜 약간 뭐 좀 가게 이제 오픈할 때 상가 정리하는 그런 느낌이 드네. 이런 것들 이제 좀 정리를 좀 해주고. 정리가 좀 더 남았어. 여기 왼쪽에 퀘스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체육관 안에 있는 쓰레기 수거를 쓰레기통으로 가져가서 버리고 버려. 여기 옆에 놔둬. 뿌리다 뿌루예요. 괜찮아 괜찮아. 랄프한테 지금 고메 짬뽕을 좀 끓여달라 그랬어요. 이따가 랄프가 나가고 나서 나도 이따가 방종하면은 그때 먹는 거보다 지금 미리 조금 먹어놓고 그러고 이따 잠들면은
더 좋을 것 같아. 자기 전에 먹으면 좀 그러니까 미리 먹어놓으려고. 체육관 안에 쓰레기 요거 하나 남았죠? 요거 정리를 해주고요. 다음 이제 바닥에 발자국 닦기. 발자국 탭 눌러서 도구 휠을 열어서 탭 걸레. 스무스하게 잘 닦이네요. 좋았어요. 자, 퀘스트 일단 기본적인 퀘스트. 여기 오른쪽 위에 체육관에 그 오염도가 보이네. 다음 퀘스트가 또 있네요. 자, 일단 손. 컴퓨터 켜야죠. 컴퓨터 켜고. 자, 이게 이제 가게 관리하는 체육관 관리하는. 아, 진짜 하나도 모르겠다. 하나도 모르겠어. 이 헬스에 대한 지식이 아예 전무하기 때문에 비싼 게 가장 좋겠죠. 복싱 훈련 케이지까지도 있어? 육각 그 케이지도? 헐, 대박이다. 트위치나 유튜브 스트리머인 경우 음악이 저작권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괜찮아, 나는 아프리카 BJ니까. 스피커가 없어서 근데 재생을 못 시켜. 스피커가 없어서 재생을 못 시켜. 오케이. 굉장히 열악하다. 최소 두 개 장비를 구매를 합시다. 장비를 구매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25,000원이거든요. 25,000원. 내구도로 보는구나. 기기를. 여기서부터 머리가 좀 아픈데. 일단은 내가 봤을 때 화면 조정을 좀 할게요. 화면 조정을. 가장 기본적인 그 헬스 기구가 벤치프레스죠. 근데 좀 더 좋은 벤치프레스가 여기 있어요 지금. 최소 두 개 트레드밀 벤치프레스 렛풀다운 러닝머신이라고 안하고 트레드밀이라고 하는구나. 트레드밀. 트레드밀이 세 종류가 있는데 일단은 레벨이 낮아가지고 못쓰거든요. 가장 저가형을 구매할 수밖에 없네. 레벨이 있어서. 그러면은 벤치를 일단 하나 사고요. 덤벨 렛풀 다운 하면은 $2,100 썼죠. 자전거 트레드밀 그리고 요가 매트. 요가 매트가 왜 이렇게 비싸? 450달러네. 요가 매트. 요가 매트는 이제 여성 회원들. 저는 헬스장을 이런 말 좀 너무 여미세일 수도 있겠지만 헬스장의 흥망성쇠는 여성 회원의 그 수로 좀 달려있다. 더 나아가서는 여성 회원의 왁구로. 그렇기 때문에 여성 회원을 좀 더 유치시키기 위해서 요가 매트를 좀 더 구입을 하고 여성 회원들이 좋아할 만한 거 더 살게요. 이 정도면 너무 많이 산 건가? 자, 이제 기기를 샀고 택배가 오겠죠? 택배 오기 전에 이제 라커룸에서 탈의 부스를 구매를 해야 된다. 여기가 이제 여자 라커룸, 남자 라커룸인데 탈의 부스 옷을 갈아입어야 되니까 탈의 부스 여기 이제 또 사야겠네요. 쓰레기통 다 사는 거네. 구매 메뉴가 있네. 자, 라커룸을 삽시다. 라커룸은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탈의 부스가 있어요. 탈의 부스 4개. 돈이 이제 $15,000밖에 없어. 그리고 쓰레기통도 쓰레기통 있다. 쓰레기통 몇 개, 두 개.
자, 장비를 이제 좀 배치를 해야겠죠? 택배로 오는 방식이 아니네. 예. 일단 벤치. 벤치프레스. 벤치프레스를 어디다 두는 게 좋을까? 벤치프레스를 약간 근데 헬스장 생긴 거 자체가 너무 밖에 노출이 잘 돼. 근데 노출이 잘 되면은 회원한테는 조금 미안하겠지만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운동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직관적으로 보여지는 거니까 여기다가 놓겠습니다. 여기다가 놓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야? 밑에 이거는 쓰레기 같은데? 쓰레기 뭐 줍나? 트레드밀을 여기다가 설치하려고. 그래서 이 요가복 입은 여성 회원이 트레드밀 하고 있는 모습을 밖에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겠어. 그렇지. 이것도 하나의 성상품화야. 자, 이렇게. 여긴 약간 소심한 회원분 이용하라고. 이렇게. 근데 너무 낡았다. 기구가, 그치? 근데 맞아. 나는 하수야. 뒷모습을 보여줘야 돼. 서로가 부담이 안 되려면 뒷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아. 나 하수였어. 디테일을 보여줘야지. 오하열 하고 덤벨 아니야. 이게 좀 뭔가 세배 갈 수도 있으니까 좀 락커룸이랑 살짝 떨어뜨려놔야겠어. 그리고 유산소는 여기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유산소는 약간 이제 트레드밀하는 사람이 유산소하는 사람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서로 이제 뒷모습을 보는 이렇게 운동을 하면 이렇게 보겠죠? 좋았어. 배치가 벌써부터 열받는다고? 그리고 오케이. 랩풀 다운. 랩풀 다운이야? 아무튼 요가 매트 굉장히 중요하지. 그리고 이제 내가 가장 아끼는 여성 회원 분을 여기서 요가하게 할 거야. 그럼 난 여기 있고. 괜찮지? 자, 남성 락커룸에 탈의실 입장을 아니다. 어차피 탈의실 많아질 테니까 이렇게 두는 게 맞겠다. 좋아 좋아. 여성 락커룸 또 마찬가지.
어떤 빌런이 있을지가 가장 궁금하긴 하다. 어떤 빌런들이 있을지. 이런 게임은, 이런 똥게임은 또 이제 빌런들이 또 어떤 식으로 등장하는지 또 재밌는 포인트라서. 쓰레기통 이제 배치하면 될 듯? 쓰레기통은 뭐 어차피 내가 청소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입구 앞에다가. 그리고 하나는 내 옆에다 둬야지. 남자 회원이네. 회원 등록. 알버트 성 스미스 알버트. 스미스 알버트 신분증. 회원 등록해야죠. 스탠다드 멤버십 등록하고 싶어요. 스탠다드는 등록금은 $800고요. 예. 일일 지급금 $200. 일단 $200 내시면 됩니다. 선불은 $200. 비싼 곳이네. 좋았어. 일단 회원이 왔는데. 자, 우리 첫 회원. 세일 해주고 싶어도 그런 메뉴가 없어서 못 해주겠네. 남은 멤버십 일수 3. 일일 지급금 $200. 뭐야? 오우씨, 너무 비싼데 여기? 데오드란트도 사용할 수 있네. 아, 냄새나는 회원 있으면 내가 직접 관리해줘야 되나보다. 헐, 냄새 빌런이 있나보네 또 여기. 오케이. 알버트 되게 좀 더러운 사람이었네. 청소를 또. 아니 근데 이 쓰레기는 어떻게 줍는 거? 아, 수리도 내가 해야 되는구나. 당연하지만 뭔가 꼴받는다. 체육관이 더러운 그 오염도가. 뭐야? 땀 흘렸어? 알버트? 아니 운동은 여기서 했는데 여기다가. 아니 그리고 무슨 땀이 이렇게 허여멀거네? 아니 땀이 이렇게 허여멀거내도 되는 거야? 벤치 그래도 잘 치네. 냄새 나는구나. 이거 이럴 때도 데오드란트. 손님들 맞네.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오, 여성 회원분 오셨네. 예. 안녕하세요. 스탠다드 등록하고 싶어요. 마블 성 마벨. 용마벨? 용마벨? 이름이 용마벨이야? 용씨는 처음 보네. 용마벨. 오케이 오케이. 뭐 손님의 성이 중요하겠습니까? 영? 영이야? 영마벨. 오케이. 알버트 가나요? 조심히 가시고. 들어가시고. 아, 근데 이 쓰레기는 뭐 치우나봐. 나 저거 되게 거슬리네. 뭐 살 수 있는 게 있나? 청소용품도 살 수 있나? 페인트, 타일, 타리부스. 샤워실도 나중에 설치하고 그러면 좋겠다. 일단은, 새로운 회원. 헌트. 레일라. 레일라 헌트. 헌트 레일라. 로우 클래스. 로우 클래스 등록하시고 들어가시고.
아. 그러면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 오우야. 이렇게 하면 지나갈 거 아니야. 역시 설계를 잘했어. 이거 아유. 아니 기구를 그지같이 쓰네. 어떻게 해야 돼? 수리를 해야 되나? 어. 수리. 수리하고 운동기구 정리. 정리를 제대로 안 해놓으면 어떡해. 오케이. 좋았어. 잠깐만, 근데 여성회원이 왜. 여성회원. 아니, 뭐, 뭐야, 이 사람들 뭐야? 이 사람 왜 들어오는 거야? 예. 네. 스탠다드 등록하고 싶어요. 어, 바렐스, 바네스. 라울렌, 라 바네스 라울렌, 어 스탠다드 바네스 등록해주고, 어 점점 바빠진다. 아 점점 바빠진다. 그 예전에 했던 PC방 시뮬레이터의 그 귀찮음이 다시 느껴진다 지금. 아니 잠깐만, 바지를 또 벗어놓고 갔어? 미친 거 아니야? 아니 헌업 수감도 아니고. 아 여기 들어가면 안 되나? 들어가도 되지? 어 왜냐면 내 성별은 지금 안 나와 있거든. 어 어 좋아. 레벨 2까지, 레벨 2 올렸네. 레벨 올렸다. 레벨 올렸고. 체육관. 어. 체육관 외형. 사우나도 할 수 있어? 대박이네. 광고도 올릴 수 있고. 어. 직원 좀 고용할까? 나 벌써부터 귀찮아지고 있거든, 지금. 새로 오셨네. 스탠다드. 어. 뱅크스, 어, 자레드 뱅크스, 어, 등록, 등록하시고, 난 또 청소하고, 이게 노동이지 뭐. 저 이거 방금 쓰신 여성 회원이 어, 운동 열심히 하네. 네. 보기 좋습니다, 아주. 네. 쓰레기 그리고 아 죽을 수 있네 이렇게. 아이 가능하네. 좋았어. 가까이 가야 되는구나. 좋았어. 아 첫날부터 되게 더. 어 이거 두 명이나. 예 스탠다드. 어 영 앙겔라 앙겔 앙 앙겔라 어, 스탠다드 로우 클래스. 어 이제 이름도 안 궁금해져. 어 대우들한테 뿌려야겠다. 어 대우들한테 여성의 땀 냄새 대우들한테로 어, 제거. 가만 있어봐. 일단 쓰레기 좀 정리 좀 하고. 쓰레기 살충제 뿌린다고? 대우들한테 이제 개인으로 저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체육관의 악취가 25% 농도가 올라가네? 체육관의 더러움은 사라졌는데. 오케이 체육관 더러움 사라지고. 아 귀찮아 씨. 아, 할 거 왜 이렇게 많아? 아, 개귀찮아, 씨. 알바 빨리 고용해야겠어.
스탠다드. 돈은 근데 계속 벌리고 있네. 자 이제 반복 그만하고 또 수리해야 되네. 수리하고 운동기구 정리. 정리 메뉴에 안 뜨냐. 오케이 됐다. 정리 또 할게. 없죠? 순수 궁금증인데 옷 갈아입고 있을 때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점프도 없어. 잠깐만. 아니 근데 이거 너무 반복인데 게임이. 스탠다드. 자 오케이 하고 한 명 더. 스탠다드 오케이. 자 체육관의 2%의 더러움은 어디서 온 걸까? 바로 여기죠. 체육관 이제 깨끗하면 리뷰도 좋아지겠죠. 1%의 더러움은 누가 채운 것일까? 누가 만든 1%의 더러움이야? 아 여기 있구나. 오케이. 우리 헬스장에 여자 회원 이렇게 많았나? 관리하기 개빡세네. 돈 빨리 벌어야 되는데. 가만 있어봐. 그러면 오케이 체육관 말고 상점. 레벨이 좀 올랐으니까 로잉머신 두 개 드리고 요가 매트 두 개 더 드리고. 아직 레벨이 안 됐으니까 레벨 3 될 때까지 조금만. 로잉머신 두 개 어디다 깔아 드릴까? 유산소 존. 하고 됐다. 체육관 이제 완전 깨끗해. 이제 리뷰도 좋아지겠지. 별점이 지금 30% 올랐어. 이렇게 하고 내가 이제 체육관 외관 좀 꾸며야 될 것 같아. 아 바쁘다. 장식, 타월, 스피커. 체육관의 품질이 올라가는구나. 이런 것들이 동기부여 문구 이런 것들. 목재 타일, 페인트. 쓰레기통, 수영장 의자. 아, 레벨이 지금 낮아 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 탈의실 두 개 더 사고 캐비넷 두 개 사고 벤치 두 개씩 쫙쫙쫙 사주고 요가매트도 깔아주고. 아까 요가매트 좀 낑겨서 해. 좋았어. 해놓고 헬스장이 곧 닫힌대. 아 역시 퇴근이 있구나. 오케이. 뭐야 이렇게 놓고 좋다. 남성 라커룸은 좀 비울 거야. 왜냐면 여자 회원들 위주로 조금 운영을 하려고. 전략이야. 나중에 좀 더 바꿔야지. 캐비넷 또 여자들만. 체육관 문 닫자 이제. 닫고 오케이 정리하고 집에 가자. 아 집에 또 가는 것도 있어. 지금 BGM이 없이 심심한 거는 아직 스피커를 구매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강아지도 입양하는 게 있어? 입양 시스템 있네. 강아지 입양. 집을 지키겠네? 퍼그가 왜 이렇게 징그럽게 크냐?
세파트 세파트 입양해야겠다. 이름 랄프. 어? 따라오네. 따라오네. 자, 들어가자. 헐. 집 왜 이렇게 초라해? 집 너무 초라하잖아. 야, 이거 깜빵이야, 뭐야? 아이씨. 일단 자. 자고 일어나서 출근을 애완 통조림. 개발자 진짜 센스 없... 아 진짜 여기다 통조림 하나 놓는 게 어려워가지고 지금 화면에 통조림 하나 띄워놓고 먹는다는 걸 이제 암시하게끔 만들었네. 앉아. 앉아. 앉아 일어나. 앉아 일어나. 근데 너무 큰데? 따라오는 거 보니까 뭐야? 버그인가? 버그 아니 버그인가? 뭐지? 왜 아니구나. 난 또 여기 식료품점이 있네. 강아지 개 사료. 개 사료 구매. 코코넛 드링크, 카푸치노. 소다. 이런 거 다 강아지 용품. 펌프 중독자. 아, 이런 거 물건 사 가지고 비치해 놔야 되는 건가 보다. 치킨 라이스. 아, 이런 것들 해가지고 또 헬스장에서 이런 것도 하나 보네. 일단 애완. 아니 강아지 사료 주고 싶은데. 사료 준 건가? 사료 준 거겠지 방금? 사료를 가지고 있으면 알아. 사료 준. 방금 살짝 먹는 소리 같은 게 살짝 들리긴 했는데. 아닌가? 아, 여기다 주는 거구나. 오케이. 물도 줘야겠네. 오케이, 알았어. 물. 먹는 소리가 아니라 핥는 소리였어. 물도 사자. 물도. 아, 잠깐, 이거 소다잖아. 아, 소다를 주면 안 되지. 물 한 박 사자. 개사료도 얼마 안 하네. 한 박스씩 해도. 물 채우고 먹어. 헤이 빠삐. 앉아. 얘가 이제 우리 헬스장을 지키는 거지. 나도 밥 먹어야 되는데. 나는 현실 밥 먹어야지. 고메 짬뽕. 맛있네. 빨리 먹고. 인터넷에 바이럴 당하고 샀는데 라면 대신에 이제 이거 먹어. 고메 짬뽕. 진짜 짬뽕 맛나. 리얼. 시중에 나온 무슨 짬뽕 이름 붙은 라면 뭐 이런 거 중에서 나는 가장 짬뽕에 가깝게 구현해냈다.
옷에 안 틀라고. 그죠, 짬뽕 라면 짬뽕 자체죠. 희한하게 이게 또 냉동으로 만들었더라고. 실온 보관이 아니라 냉동 보관해야 돼. 물 넣고 끓이는 거임. 1인분에 350ml. 국물이 미쳤어 이거. 원래 밥 안 먹은 상태였으면 밥까지 말아 먹는데. 아, 잘 먹었다. 라이프는 아직까지 안 먹어봤어. 아, 2분 컷. 가자. 어, 죽었어? 죽은 줄 알았잖아. 어? 강아지가 들어오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강아지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서 안 돼, 안 돼. 어, 앉아. 아, 근데 사람들이 이동 동선에 이런 강아지 마주하면은 진짜 무섭겠네. 자, 일단 운동기구 좀 정리 좀. 어, 자, 일단 출근했고 오늘은 레벨을 좀 높여보자. 레벨을 좀 높여보고 스피커를 빨리 좀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벤치. 아, 맞아. 벤치 정리 안 했다. 맞아. 벤치도 정리해야 되는데. 레벨 3 되면은 고정식 자전거랑 트레드밀 더 높은 레벨이랑 구매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아끼자. 일단 레벨 3 될 때까지 아끼는 걸로. 어, 새로운 남성 회원인가. 반갑습니다. 로우 클래스 등록해 드릴게요. 자, 로우 클래스, 네, 들어가시고 스탠다드, 네, 들어가시고. 청결도 언제나 깔끔하게. 회생 좀 심심해도 돈을 좀 아껴서 레벨 3레벨 딱 되면은 지금 경험치가 241이야 이 사람 방금 등록했다가 바로 나가버리네. 운동하기 싫은가 보다. 왜? 그래 앉아있어라. 아, 이번에 새로 놓은 로잉 머신. 요거 비싸거든요. 자세가 잘못됐다. 아, 다리를 저렇게 오므리고 하면 안 되는데. 어, 다리 자세가 조금 잘못됐는데 내가 뭐 운영을 하는 입장이지 내가 뭐 헬스 트레이너는 아니라서 교정을 못 해 주네. 다음. 스탠다드 여성회원 스탠다드
등록? 아, 이제 돈 좀 벌겠는데요? 돈 좀 벌겠구만. 레벨 3, 오케이. 레벨 3 됐어요. 이제 할 수 있는 게 좀 더 많아집니다. 올렸고 발자국 나중에 치우자. 일단 살 거. 벤치, 좋은 벤치, 그리고 덤벨 스탠드, 그리고 랩 폴다운, 고정식 자전거, 트레드밀, 트레드밀 하나 더, 그 다음에 팩덱, 레그컬, 레그 익스텐션. 와, 구매할 수 있는 거 되게 많네요. 오, 돈 무지하게 나갔는데. 스탠다드. 오늘 남성 회원 신임 남성 회원분들이 많네. 스탠다드. 돈이 꽂히는 거에 비해서 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긴 한데. 아, 저 헬스 기구 정리해야 되는데. 스탠다드 하고. 와, 이게 뭐야? 아니, 몇 번 썼다고 이렇게 망가지는 게 어딨어? 와, 뭐해? 아, 뭐해? 불쾌한. 야, 실제로 헬스장에서 가끔씩 일어나는 그런 문제를 이 손님은 내가 어떻게 되냐? 야, 이 싸가지 때릴 수 있네. 뭐 하는 거야? 어? 뭐해? 나가. 불꽃 싸대기로 응수해줬어. 스탠다드. 다음 스탠다드. 와, 사람들 미어 터진다. 미어 터져. 로우 클래스. 악취나? 누구한테 악취나? 누구야? 누가 또 앞내를 또 이렇게 풍기는 거야? 아으! 냄새! 근원지가 어디길래 이렇게 여기 밑에서 나나? 어, 됐네. 됐어. 악취. 악취 해결. 아씨, 아, 여기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다. 아, 여기 진짜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어. 계속 일을 해야 돼. 어, 지금도 고용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관리도 힘들고 또 들어왔어 손님들. 와, 진짜 사람 미치게 만드네. 스탠다드 등록해드릴게요. 자, 스탠다드 등록. 돈은 그래도 벌고 있어요 계속. 스탠다드 더 높은 등급을 VIP를 좀 유치를 시켜야 되는데. VIP 유치. 자, 일단은 직원 좀 고용하자. 와, 나 못 살 것 같아. 나 너무 힘들어 지금. 직원 없어? 직원? 직원 고용 여기 있다. 아이고, 직원 청소부. 정비사. 아, 좋아. 정비사랑 청소부 고용했어. 청소랑 일단 이런 거는 조금. 어, 바로 왔다. 바로 왔다. 오, 빨라 빨라. 좋았어. 아, 이제 가만 있어 봐. 네, 해 드릴게. 자, 레그. 나중에 다시 정리 한번 싹 해야겠다, 이거. 놓자마자 바로 하네.
이제 점점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기 시작했어. 지금 뭐 헬스 기구들마다 이렇게 오하이어를 맞추고 처음에는 그랬는데 지금 너무 바쁘니까 짜증이 나. 어. 컨셉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힘들다. 어. 이런 거 빼버릴까 그냥? 낡은 거 빼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듯. 빼버려 빼버려. 어. 좋은 트레드밀 쓰면 되지. 낡은 거 빼버려. 고장도 더 잘 날 거 아니야. 아, 악취 또 누구냐? 아, 씨. 와. 결국 배치나 이런 것들은 근무 시간 외에 해야 되겠네. 근무 시간 외에 해야 돼. 아. 더러워 죽겠네. 아, 진짜. 아니 왜 자기들 옷들을 이렇게 버리고 가? 어, 쓰레기통 이것도 좀 효율적으로 해놓자. 미관 이런 것이 난 필요 없어. 내가 힘들어서 못하겠어. 어, 내가 힘들어. 내가 힘들어. 어, 효율. 효율이 맞아. 디자인이고 이런 건 나중에 좀 찾고. 효율이 맞아. 저녁 아니야? 저녁 맞지? 어, 저녁 맞네. 저녁 맞고. 어. 사료랑 물을 하나도 안 먹었네 얘는. 괜찮니? 괜찮아. 또 입양하면 되잖아. 집 앞에 입양해달라고 다들 막 줄 서서 기다리더만. 어, 퍼그랑 뭐 아니 퍼그랑 도사견이랑 뭐 강아지들 다 우리 집 앞에서 입양시켜달라고 어 그러더라고. 자 일단은 쓰레기통 필요 없고 이제 우리 좀 정리 좀 하고 조금 내가 여유로운 시간을 좀 갖고 요때 이제 재정비를 좀 해야겠어. 좀 당근에 못 올려놓나? 기존에 쓰던 것들? 그런 시스템도 있으면 좋을 텐데. 아니, 점점 게임을 공장장 마인드로 하게 되네. 어, 점점 게임을 공장장 마인드로 하게 돼. 자 이제 낡은 것들 다 빼버리자. 손만 많이 갈 뿐이고 또 헬스장은 미간에도 안 좋으니까 어 배치를 다시 하는 게 맞겠어. 배치 싹 다 다시 해. 레벨 1짜리 안 쓸 거야. 아 여기 또 물이 흥건한 있네. 이런 것도 다 고려해가지고 해야겠네. 그지? 오케이. 깨끗한 헬스장으로 좀 거듭나보자. 어 물건도 좀 더 사고 12,000원 있으니까 12,000달러로 레벨 1짜리인지 안 보고 레벨 2짜리 아 진짜 근데 비싸긴 하다.
뭐야? 아, 어? 돈이. 아, 이러다 직원들 월급도 못 주는 거 아니야? 일단은 효율적으로. 어? 오하율이 안 맞는데? 아, 이건 뭐 정렬하는 방식 없나? 마인크래프트 마냥? 정리도 없어 이거. 위에서부터. 아 참. 아씨 엄청 귀찮아졌네. 엄청 귀찮아졌어. 오케이 일단은 구간을 좀 저 정리를. 여기도 나중에 벽 허물 것 같은데 보니까 느낌이. 어 일단 그 근력 운동하는 곳 여기로 해놓고 덤벨도 여기다가. 아니 이동 동선에 안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어 이렇게 입구 앞에다가. 좋았어. 그 다음 별 한 개짜리는 아예 안 쓸 거야. 로잉 머신 약간 좀 여기 남자 탈의실 입구가 조금 그래 보이긴 한데 괜찮아. 어. 좀 감수해 불편함을. 어 불편해도 좀 감수해라. 어쩔 수 없다. 자 아니 이게 오하열이 맞나? 오하열이 맞지? 트레드밀 사실상 헬스장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게 트레드밀 아닌가? 러닝머신? 어, 좋아. 그리고 벤치프레스. 가장 인기가 없다고? 왜? 왜 인기가 없어? 벤치도 오케이. 요렇게 좋았어. 그리고 레그 익스텐션. 딱 그 세트로 운동을 하잖아. 운동하는 사람들이 몇 세트 뭐 이런 식으로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해주는 거지. 세트로 운동하기 쉽게. 자전거. 유산소는 죄다 여기서 하면 돼 그냥. 유산소 렛 폴 다운 좋았어. 아 이제 좀 갖추어져 가고 있다. 나 이 기구가 다 뭐 하는데 쓰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레그컬을 생각보다 많이 샀네. 하나가 더 남잖아 이거.
아닌가? 다르게 생겼네. 좋았어. 아니 똑같구만. 근데 뭔가 배치가 좀 불편하다. 다시 레그컬. 그래 조금 초라하긴 한데 그래도 어우 새벽 4시야? 가자 퇴근하자 이제. 따라온나. 아 문 닫아야지. 스트롱 짐 문 닫고 가자. 집이 어딨더라? 아 진짜 나 이런 문 있는 집에서 살아봤는데 화곡동 예전에 반지 앞방 살 때. 아이 진짜 이게 독방이다 독방. 자자. 3시간 몇 분밖에 못 잤어. 근데 뭐 내 피로도는 중요하지 않아. 어 나중에 뭐 빌딩 같은 데로 이사 가겠지? 더 좋은 데로? 일로 온나. 가자. 그치 헬스장에서 살고 말지. 근데 역시 똥게임답게 필요없는 것들 구현 안 해놨어. 자동차 지나가는 거 없어. 차도 안 다녀. 어 먹어라. 먹어. 자 이제 출근했으니까 손님들 오는 거 조금 기다리고. 어 페인트는 어디다 쓰는 걸까? 아 이런 식으로. 어 좋아 좋아. 어 직원들도 출근했고. 카운터 맡아줄 직원은 없나요? 근데 카운터는 주인이 맡는 게 맞지. 어 카운터는 주인이 해야지. 어 청소 잘하네. 아 근데 헬스 기구들이 조금 아쉬워 지금. 아 염료 지금 염료 쓰는 그 퍼센티지도 뜨네. 일단 벽 한쪽 다 칠하자. 한 덩으로 저게 다 되나? 에이 게임이잖아 게임. 게임이니까 그런 거지. 실제였으면 진짜 폐업하고 남았어야 돼. 아니 실제였으면 사람 한 명 죽였어야 돼. 어. 이상한 놈들 손놈들이 많아갖고 이상한 놈들이 많아갖고. 지금 리뷰도 좋아지고 있어 우리 헬스장. 어 직원들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 아 회원님 잠깐만 좀. 예. 뭐야 아령 몇 번 깔짝깔짝 들고 끝내는 거야? 운동을 깔짝깔짝 하시네. 오케이 새로운 회원. 노우클래스 해주고.
진짜 운동 잘할 것 같은 느낌. 청소부 너무 바빠 보인다. 청소 좀 도와줘야겠다. 청소부가 남잔데 저렇게 들어가도 되나요? 여자 탈의실로. 자, 이제 좀 스피커랑 이런 것들 좀 사봅시다. 스피커, TV, 동기부여 문구. 어우, 냄새, 이씨. 아, 얘 또 안 씻고 다니는 또 회원분이 있어갖고.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여기서 달리기 하다가 여기로 옮겼어. 좋았어. 일단 요주의 인물. 어우, 털 봐! 털 개징그러워. 또야 로우클래스. 자, 다음. 아, 또 저기 냄새 풍기는 회원 한 명 또 있다. 또 대우들한테 들고 또 조져줘야겠다. 찝쩍거리네. 얘 이럴 때 이게 싸가지 없이 어디 운동하러 왔으면 본 목적에 맞게끔 저기를 해야지. 아, 이 사람 왜 이래? 아, 옷을 이렇게 입고 와가지고 운동을 한다고? 냄새가 잘 안 빠져. 잠깐. 아니. 아니. 자, 스피커랑 또 샀으니까 로우클래스. 자, 스피커를 배치를 해봅시다. 스피커 음악을 틀어봅시다. 근데 저작권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안 틀게. TV. TV는 이게 국룰이 아 맞나 이게? 여기다 하는 게 맞나? 이게 국룰이긴 한데 어차피 여기서 요즘 다 TV 나오던데. 여기다가 이렇게 딱 해놓고. TV 달아놓고 뭐 TV가 나오진 않나? 동기부여. 새로운 회원 스탠다드. 또 스탠다드. 아, 또 냄새나는 회원이. 됐어. 레벨 3. 아직도 레벨 3. 청소부 뭐하니? 돈도 근데 솔찬히 잘 모이고 나쁘지 않아. 포스터 달아야지. 이제 좀 뭔가 헬스장 다워지는 그런 면모가 보입니다.
좋았어. 오케이. 디자인은 꽝이야. 근데 지금 그런 걸 추구할 때가 아니야. 헬스 기구도 또 사야 되고 할 게 너무 많다 지금. 요가 매트 비싼 거 없나? 요가 매트는 비싼 게 없네. 다 똑같네. 다시 해주고 트레드밀. 붙여주고 붙여주고. 아 이제 좀 뭔가 헬스장 갔다. 좋아 좋아. 장사 잘 된다 지금. 손님이 줄을 선다. 실제 사업도 이렇게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 싸대기 진짜 마렵게 하네. 아니 그리고 왜 이게 요가 매트에만 사람이 꼬이지? 아 사우나는 이렇게 달 수 있구나. 사우나 스파 오케이. 천장 모던 천장. 아 이런 것도 아직은 석재 천장 적용. 아직 레벨이 안 돼가지고 라커룸이. 수영장도 할 수 있고 자동 판매기. 벤치도 넣기로 해놓고 안 넣고 있었네. 잠깐만. 저 사람 왜 기분 나빠하지? 왜? 무슨 일 있었어? 왜 기분 나빠? 왜 그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누가 또 찝쩍거렸었나 보다. 이 사람이. 이 새끼가. 자식. 내 쫓아야 기분이 좀 좋아질라나? 아씨. 오늘따라 냄새난 손님이 너무 많은데? 그냥 정신없이 하루가 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약간 좀 현실감이 있다. 너무 정신없다. 직원 좀 더 고용할 수 있는 사람 아직까지는 없고. 광고 한번 하면은 3,000원 쓰게 되네. 아 한번 돌려. 광고 한번 돌리고 로우 클래스 또 로우 클래스. 물건 좀 삽시다 이제. 자전거 두 개. 벤치프레스 세 개. 됐어. 자전거 치워. 자전거 두 개. 벤치프레스.
오, 더 높은 벤치프레스네. 좋다. 됐어. 우리 헬스장이 지금 엄청 인기가 많아지고 있어. 지금 오른쪽 위에 상단에 보면 별 82%거든? 리뷰가 좋다는 거야, 점점. 회원 등록해서 돈안낸 애들이 또 나올 수도 있다. 그래, 회원 정보 좀 보자, 회원 정보. 회원 목록. 지급금. 회원 설마 한명한명 이렇게 관리, 이름 알아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겠지? 총 회원 목록은 35명. 설마 뭐 여기서 뭐 회원 등록했는지 안 했는지 뭐 불시 뭐 검문 같은 걸할 수는 없고. 냄새 안 빠지는 거 봐. 아, 그래, 뭐, 돈은 그래도 계속 지금 뭐 들어오고 있고. 곧 닫힌다. 곧 닫힌다. 아, 눈 아프다. 더 높은 레벨의 청소부를 빨리 쓰고 싶다. 일단 오늘은 산 레벨에서 마무리긴 한데, 그래도 직원이 있다는 사실에 너무 다행이야. 자, 이 남은 돈으로 뭘 해볼까? 아, 벽돌 말고 나중에 유리 정면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외관도 꾸밀 수 있구나. 그리고 그 옆에는 부동산 얻어서 두 번째 체육관을 열 수도 있네. 스트롱 짐. 얘는 사료를 아예 안 먹네? 괜찮냐? 가성비 지린다. 사료랑 물안 먹어. 로봇이야? 고무 타일. 바닥에다 좀 깔고 그러면은 괜찮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손님들이 다 빠지고 나니까 내가 이제 좀 정신이 든다. 벤치도 내가 샀었는데 벤치도 안 깔고 있었네. 락커룸, 그렇지. 드디어 깐다. 이게 사람들이 땀 흘리고 막 운동하고 가는 그런 곳이라서 그런지 실제로 헬스장을 운영해도 좀 그런 게 많을 것 같긴 해. 애로사항이 좀 많을 것 같아. 오, 이거 참 좋다. 이거 참 좋아. 아, 좋네, 이거. 아, 이거 더 사야겠다. 이거 되게 잘 만든 시스템이다. 귀찮지가 않아서 너무 좋다. 하나하나 깔아야 되는 거였으면은 좀 짜증이 났을 수도 있는데. 타일. 그래, 이래야지. 어휴, 속 시원해. 이래야지. 오케이. 타일 하나만 더.
타일. 아 근데 강아지가 옆에 이렇게 쫓아다니니까 진짜 좋다. 외롭지가 않네. 어. 근데 뭐 굳이 이 탈의실을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 탈의실 사실 너무 귀찮거든 지금. 아씨. 아니 왜 게임을 해야 되는데 노동하는 거 같냐? 어? 아니 내가 지금 왜 하고 있냐고. 어? 타일 안 된대. 됐지? 타일? 두 개 깔린 거 없어. 잘 깔렸어. 하, 또 내가 또 깔끔해가지고 성격이 이런 것도 못 참거든. 아. 됐어. 더 사야 되네. 어 뭐야 여기 왜 타일이 안 깔리냐? 어 오케이 알았어. 100장만 더 주문하면 될 듯? 예전에 PC방 게임에서는 택배가 왔었거든. 어 뭐야 나 샀는데? 안 사신 건가? 사준 거 아니야? 어 102개 맞네. 예전에 PC방 게임에 썼을 때는 택배로 와가지고 그 택배를 어 가지고 있었거든 물품을. 근데 이건 바로바로 인벤에 추가가 되니까 좋긴 하네. 근데 게임이 현실성이랑 편의성이랑 만들 때 엄청 고민할 것 같아 개발자들이. 편하긴 한데 뭔가 좀 약간 몰입도가 떨어지는 건 있거든. 택배로 받을 때는 또 택배를 또 기다리는 또 재미가 있고 그런 디테일한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편의성을 이 개발자는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귀찮아서인 것 같아. 본인의 편의성을 위해서. 예, 들어가자 이제 퇴근하자. 퇴근하고 이 정도 했으면은 잘했다. 어 문 닫고 가자. 복싱클럽은 레벨 7에서 해금된다. 근데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된 게임이라 그런지 크게 구현한 게 솔직히 2시간이면 질려버릴 것 같아. 나 지금 벌써 지금 질리고 있거든. 전에는 그래도 육아 뭐 저 결혼 시스템도 어설프게 있어가지고 PC방 그때는 PC방 운영하고 나중에 공장 차렸고 그랬단 말이야. 이거 뭐야 이게는? 아 바야. 아 복싱클럽. 어 여기가 복싱클럽이구나. 블랙잭을 플레이할 수 있다고? 오 미니게임. 설마 당구도 치나? 당구는 못 치고. 어 이런 게 있었구나. 블랙잭은 누구랑 플레이해? 혼자서? 딜러도 없는데? 또 이런 데도 둘러보면은 또 뭐가 있나 보다. 어 도시를 여기까지 못 가게 돼 있어. 앞으로 안 가죠.
직원들 벌써 출근했고. 이런 말이 있죠. 꼬우면 접어라. 꼬접이란 말이 있죠. 예, 바로 접어줄게요. 아니, 하면서 피로도가 너무 쌓이네. 내가 게임을 즐기는 게 아니라 피로도가 쌓여. 이거는 좀 더 게임이 더 패치가 많이 이루어져야 돼. 역시 만 원짜리 게임이라 그런지. 눈 아프다, 눈 아파. 딸깍딸깍 힘들다. 딸깍딸깍 힘들어. 시뮬레이터라고 다 재밌는 건 아닌가 봐. 나 근데 솔직히 이거 환불해도 되지 않나? 환불 말이 없네. 53분 했어. 내 지금 체감상 한 2시간 한 것 같거든? 한 2시간 때린 것 같은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거 하지 말자. 이건 좀 그렇다. 환불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자, 일단은 6시 랄프는 퇴근을 하고 내가 저기를 끊을게. 난 게임방